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네, 약간은 이 겹치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. 네, 경주의 공격 우첸도 올려줍니다. 박스 안쪽! 골! 결국에는 나이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. 스코어 1-0. 네, 측면에서 우첸도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요. 크로스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어려웠던 경기 나이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. 경주한 수원의 두 명의 외국인 우첸도와 나이가 이 경기를 무너뜨립니다. 자, 나이 선수 정말 수원 상태로 정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올 시즌 이 맞붙었던 세 경기 모두에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 올 시즌 이 수원 킬러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송주희 감독이 주먹을 불 끈집니다. 나이 선수는 오늘 경기 득점을 기록하면서 서지현 선수와 공동 득점에 오르게 됩니다. 네, 정말 이것이 이 송주희 감독이 바랬던 어떤 공격 패턴입니다. 네, 측면 상대 공간을 찢어놓고 그 다음에 크로스를 완벽하게 올려놓고 확실하게 제공권이 있는 선수의 피지컬을 활용한 헤더, 이거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은미 선수가 지금 벤치로 물러났고 그 자리를 지금 서예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나이 선수가 곧바로 벤치 쪽을 향해서 이 관중석 을 향해서 뛰어갔던 모습, 그리고 아름다운 포옹을 이어갑니다. 정말 이 오늘 경기 나이 선수를 꽁꽁 잘 묶어냈던 수원FC의 수비수들인데 자, 이번 찬스에서의 실점 굉장히